여기 지금 뒤뜰이죠, 뒤뜰. 네. 와, 여기 우리 야외에서 또 이렇게 토동 사장님 가열기를 또 이렇게 한번 심어 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네요. 네, 저만의 오늘은 정원을 좀 만들었어요. 아, 여기 이제 이 옆에 이렇게 옆에 보니까 이렇게 텃밭을 읽어 놨네요. 이건 다른 분이 이렇게 텃밭을 읽은데 우리 사장님은 여기다가 이제 토동님만의 꽃. 여기다가 꽃을 네, 야생화도 심어 보려고. 와, 그러세요? 네. 정말 기대됩니다. 멋있게 네. 한번 꾸며 보세요. 오늘 이렇게 요 아이가 아까 그 스칼렛. 네. 요 아이 한번 심어 보시려고요? 네. 오, 요기 화분에다가 네. 또 그러면 또 됐다 많이 심으시겠는데. 준비물이 네. 요 지금 요거는 네. 그 바이솔 화분인데 네. 요거는 틀분에다가 이렇게 틀분에다가 찍어가지고 나온 거라 제가 갖고 틀리네요. 있는 바이솔 그 네. 돌가루 화분으로 반죽해서 직접 만든 거하고는 또 틀린데요. 얘도 나름 운치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격이 절반의 가격밖에 안 해요. 아, 먼저 번 그거보다? 네, 그런 거는 한 5만원, 6만원 막 네, 그랬잖아요. 맞아요. 요거는 3, 4만원이면 아. 또 작은 거는 뭐 2만원이면 사고 뭐 그러더라고요. 사이즈 워낙 커요. 크네요. 야, 이제 준비물 사장님 네. 스칼렛 네. 바이솔 그다음에 윌리엄. 요거 화분 윌리엄이에요, 요거? 네. 윌리엄 작년에 우리 기화장에 네. 심었을 때 윌리엄 진짜 작았잖아요. 네. 여기 사장님이 크게 키우는 법 이제 배웠대요. 네. 그래서 지금 요 그 스칼렛이 색깔이 좀 오묘한데 네. 아직은 좀 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얘랑 언밸런스하게 해 가지고 한번 심어 볼까 네. 생각 중이고요. 요거는 다마마 사장님이 그렇게 잘하신다는 그 이탈리아 볼인데요. 네. 너무 가볍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달라요? 화장석 기공이 더 가벼워요. 화장석보다 훨씬 가볍고요. 네. 얘가 배수층도 좋고 좀 제가 계속 써보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한 1년 6개월이나 1년 써보고 좋으면 네. 저도 요거를 응용을 계속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요게 이탈리아 볼. 이탈리아 볼. 지금 저기 유튜브 하시는 다마마 사장님이 팔아요. 네. 근데 저도 요게 진짜 기능이 좋으면요. 네. 판매해볼까 합니다. 아, 네. 그렇게 하고 또 제일 먼저. 네. 토동이 흙이 준비되어 네. 있죠. 당연히 요거 빠지면 안 되죠. 네. 토동이 흙은, 바이솔 심어도 되고 다육이는 기본이고 요거로 또 야생화를 심으실 때는 네. 여기에다가 배양토 용토를 한 몇 프로 정도 넣죠? 한 10% 정도만 한 10% 정도 넣어가지고 요거 심으시면 저도 야생화를 심고 있지만 요거 이렇게 해서 응용해서 심으니까 너무너무 아이들이 잘 되고 있어요. 네. 아,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어요. 네. 사장님 그러면 요 아이들 이제 흙을 네. 이제 이렇게 흙은 깔고? 이제 흙으로 할 거고요. 이탈리아 볼 이만큼 네. 많이 깔으세요. 그리고 네. 흙은 많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요. 네. 흙은 네. 늘상 네. 설명하지만 네. 그 손가락 한 외디마디 네. 그 정도만 들어가시면 돼요. 제 바이솔이 뿌리만 이렇게 네. 박힐 수 있을 정도로 네. 네. 그렇죠. 그렇게 많이 흙이 많이 필요 없고 물론 제 흙에 배양토가 10%고요. 나머지 이런 가루들은요. 여러분 네. 네. 계피가루 네.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제 저만의 비법인 가루가 하나 더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게 그 마사에서 나오는 가루가 아니에요. 그리고 산야초 또 에서 나오는 가루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가루들이 있으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그렇죠. 용토는 딱 10%밖에 안 들어갑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요. 네. 아, 흙 위에 이렇게 이제 마사토로 또 덮어주는군요. 네. 뻥긋하게. 뻥긋하게 이렇게 그래야지 심었을 때 네. 애들이 예뻐서요. 네. 그리고 물 주면 네. 애들이 이게 지금 기공이 있어서 가라앉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물을 한번 싹 뿌려주고 난 다음에 해주면 더 좋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그냥 바로 할게요. 네. 자,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이제 하나씩 심어 볼게요. 지금 얘가 뿌리 그냥 그대로 해요, 사장님? 네, 이렇게 자리 지금 아니 돌멩이도 하나 놓고 좀 이제 모양을 좀 잡게요. 네. 그래서 얘를 많이 안 심고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요, 자구들 너무 많이 났잖아요. 네. 근데 제가 빡빡하게 심으면 애들이 못 자란다고 다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제 스타일은 아닌데. 네. 좀 제가 그냥 이대로 심어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흙을 최대 흙이 너무 좋아요. 오, 진짜 진짜 네. 모래하고 네. 이게 아마 산마사 네. 들어가 있는 그 흙 같아요. 근데 와, 제가 네.
흙을 이렇게 완전히 털지 않고 될 것 같아요. 대충 이게 흙이 좋으니까 진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상토면은 좀 잘라 아니 상토면 100% 다 만져서 저거 할 텐데 흙이, 좋아서? 흙이 너무 좋아요. 네. 그 좋은 흙이 좋아서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다 이걸 키우시잖아요. 직접 네. 재배를 하시니까 흙도 공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다 이렇게 흙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막 예전에 상토 없네요, 사장님이 이 스칼렛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해서 키웠고 이거를 아직 유통을 안 했고 뭐 그러면서 워낙 자부심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갖고 가서 메리트 있게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장님 또 기꺼이 허락을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심어놓고 샘플 좋아요 사장님. 이거다 우리 그 밭에 갔다 뿌리게. 그러세요. 아니 진짜 나는데? 진짜 흙이 좋다. 웬만하면 거의 대부분 내가 좋은 흙들을 많이 쓰고 꽃밭에 갔다 해가지고 하나라도 다 달리면 사장님 하나 따다 드릴게요. 저 안 먹는 야채 중에 하나가 고추예요. 와 이렇게 저 다른 거 갖다 주세요. 상추. 지금 씨를 뿌렸는데 모르겠어요 나간지. 아 씨로 했어요? 네. 모종으로 안 하시고요? 네. 이렇게 와, 좀 정리할 때쯤 정리하고 흙이 너무 좋아요. 여기 사장님이 그걸 좋은 걸 쓰셨는데 저 이거 얼굴도... 지금 이렇게 했는데 네. 어때요? 아니 분위기 있는 것 같아요. 저 돌을 놓으니까 확실히 얘만 있는 거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면 틀리죠. 쟤는 어떻게 라인을 어떻게 잡을 거예요? 라인을 잡을 거예요. 우리 궁금해가지고 소다마님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너무 급해. 빨리 보고 싶어서 뿌리도 좋고 흙도 좋고 와, 진짜. 진짜 잘 키워 놓으셨네요. 이거는 진짜 사장님 욕심 없이 이 아이를 가꾼 것 같아요. 그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어느 유튜브님 그 레드맨 다육인가 제가 또 아침 일찍 그걸 봤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뿌리 건지는 애들은 뿌리 안 자르고 좀 뿌리 좀 흙이 묻은 상태에서 심으면 좋다 그래서 또 한번 저 워낙 귀가 얇아서요. 제가 지금 또 그대로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얘가 또 흙이 좋으니까 흙이 좋아요. 지금 이렇게 하고요. 자 보세요. 얘도 흙이 너무 좋아요. 어머 요즘에 흙이 다들 좋아요. 사장님 흙 잘 모아요 진짜로. 진짜 흙이 흙이 너무너무 좋다. 했지? 윌리엄이 작년에 우리 그때 기왓장에 심을 때 애들 너무 작았잖아요. 그 사장님이 흙 쓰는 법을 몰라서 얼굴이 진짜 커졌다. 흙 쓰는 법을 몰라서 저 모래더라 저기 뭐야 마사로만 강모래로만 해가지고 했더니 애들이 정말 마대어지긴 했는데 너무 작았잖아요. 맞아요. 기억나세요? 네네 알아요. 정확히 아세요? 네네네. 아니 얼굴이 얘 커졌다는 거는 느끼겠어요. 그 영상 혹시 자료화만 있거나 영상 보시면 돼요. 요새 또 바이솔들 관심 있어서 그거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진짜 윌리엄이 진짜 촉구맹이야 촉구맹이. 맞아요. 제 영상에 가치가. 가면 그 재생 목록에 바이솔만 올려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아이가 제일 먼저 그때 그 영상이 제일 위에 있을 거예요 아마. 엄청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그거 진짜. 너무 너무 진짜. 좋아서. 그 진짜 환상적이었어. 그 어떤 분이 가져가셨지? 좀 잘 키우고 있나 모르겠네요. 잘 키우고 계실 거예요. 아 이렇게 또 포인트를 주시니까 네. 예쁘다. 이게 또 이렇게 포인트로 가면 여러분들 한 무더기로 심는 거 제가 이제 한 무더기로 계속 무더기로. 심었더니요. 네. 직접 오셨어요. 네. 고객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전에 기왓장에 심은 거 콜라보로 심은 거 너무 예뻤는데 요즘 왜 그렇게 안 심느냐고 그래서 자생종들 좀 무대기로 키우고 싶어서요 그랬더니 그래도 그게 더 이뻤었다고 오늘 또 그 생각이 나서 이제 저도 나름 우리 고객님들 위해서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죠. 괜찮죠? 이게 별거 달아요. 아닌데 느낌이 참 좋아요. 한 줄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또 스칼렛으로 그렇죠. 심으면 묻히지 않게끔 사장님 심으면. 솔직히 말해서
저 추워요. 추워요? 여기가 지금 사장님이 지금 오리털 입었잖아요? 네. 나는 지금 얇은 옷을 입어가지고 어떡해요? 도움이 못 되네요. 날씨가 왜 이렇게 진짜 정말 얘네들이 적응하는 게 신기해요. 정말 그러니까. 요즘에 애들이 너무 근데 추웠다 더웠다 하면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 그래도 바이솔이 절기가요. 예. 바이솔은 상관없는데 다육이들이 걱정이에요. 절기가 애들이 있잖아요. 아 다육이도 저는 그럼요. 그래서 물이 잘 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잘 때 못 자고 따뜻할 땐 따뜻해야 되는데 좀 따뜻해야 되고 절기가 없어져 버리니까 애들이 또 한참 망가지잖아요. 그죠? 요쪽에다가 하나 심으면 이제 여기는 어느 정도 느낌이 좋죠? 요 라인을 뒤에는 그냥 있는 거고 앞에 올 정도로 흙이 진짜 좋네요. 앞에 이렇게 라인이 되었구나. 털기 아까울 정도로 흙이 좋아요. 그거 마저 심으면 제가 앞에서 한번 보여드리겠네요. 지금 옆에서 보여드리니까. 진짜. 뿌리가 워낙 수북하니까 들어가는 것도 힘이 드네요. 그죠? 근데 이렇게 대충 심는 것 같아도 뿌리가 직직으로 뻗게끔 그리고 흙하고 맞닥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흙하고 꼭 그렇게 마주치게 하세요. 짠! 지금 앞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 윌리엄이 이렇게 나인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니까 정말 다른 모습,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다가 밖에 제일 가에는 또 스칼렛을 또 심어주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진짜 완전히 다르네요. 그, 윌리엄이 한몫하네요, 정말. 그쵸. 요 아이가 조금 색깔이 묘한데, 네. 아직 이 색도 저 색도 아니어서, 네. 조금 애매모호해요. 어느 경계선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묵으면 그렇게 이쁘다고 하시니, 제가 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흙도 좋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괜찮죠? 아, 예.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심으세요. 이 콜라보식으로 심으시면 너무 좋고요. 제가 윌리엄은 솔직히 말해서 외바람 속에서 100% 월동 안 해요. 근데 얘는 하우스 그 난방은 안 해주고 하우스가 되어 있는 데서는 월동을 하니까 바람 안 통하면 만약에 정말로 얘를 외바 그 월동 100% 마당에서 월동 시키고 싶다 그러면 초가을 10월 초에요. 네. 진짜 날씨가 만약에 추운 지방이야. 만약에 그 동네가 좀 추워요. 그러면 9월 말쯤에, 9월 말쯤에, 네. 9월 말이나 아무튼가 9월 말쯤에. 어머, 흙이 넘쳐가지고 아까워 죽겠네. 9월 말쯤에 애들을 요 윌리엄만 따로 뽑아가지고 심으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예, 예. 아, 그렇게 해가지고 안에다가 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돼요. 여러분들 진짜 얘네들은요. 그렇게 해서 안에서 키우시면 돼요. 네. 어때요, 느낌?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죠. 근데 조금 묻혀요. 아쉬워. 아니 제가 선이 윌리엄이 하나 둘 세 개 정도가 좀 더 들어가면 그 선이 확실히 더 살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되네요. 보완을 조금 할게요, 제가. 네. 지금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사장님 여기는 가깝잖아요. 봐요. 세 개는 가깝고 여기가 너무 멀어. 먼 부분은 좀 더 채우면 그 선이 살지 않을까? 그러세요? 네, 그러면 제가 살릴게요. 네, 한 세 개 정도. 지금은 여기 공간을 빼놓을게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하나 더 넣으라는 얘기죠. 네, 고기 워낙... 넣고, 고기 넣고, 여기도 하나 넣고. 아, 두 개 정도만 들어가면 되겠다. 네. 그러면 선이 확실하게 더 살 것 같아요. 아, 멋있겠다. 아, 얘는 뭐라래, 웅장한 느낌이라 해야 될까? 얘가 엄청 크니까. 크는 애래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 느낌이. 엄청 크는 애래니까 표현이 가능한? 듬성듬성. 저는 지금 너무 여백이 많으면 사진상에 안 이쁘게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얘를 채우는데 여러분들은 채우시지 말고 그냥 듬성듬성 심으세요. 이거 한 포트 갖고도 자구를 여기 이렇게 심으면 그쵸? 여기에다가 이거 얘 심을까요? 아, 얘 하나 심어요. 예, 예. 스칼렛을 더 심고 저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데 고기 두 개만 더 심으면 확실히 달라질 것 같아요.
요즘에는 진짜 애들이 그리고 날씨가 이렇게 선선할 때는요 여러분 마당이 있으신 분들 심고 바로 물 주셔도 됩니다. 마당이 있으신 분들 바로 물 주셔도 돼요. 그리고 베란다는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한 4-5일 4-5일 냅뒀다가 네 아 여기다가 일리엄 하나 여기다가 여기다가 하나 여기다가 하나 여기다가 하나 우리 저기 초담맘님도 저 닮아서 이제 점점 채워가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또 어디? 여기? 여기. 아 사장님 저랑 네. 뭐가 안 맞았다. 왜요? 저는 요 라인을 이렇게 선을 뚜렷하게 해달라고. 아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선을 그러면 요 라인 선이 지금 이렇게 하면 또 모양이 또 아니 아니 근데 여기 요렇게 두 개씩 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하나 심고 아까도 좀 숨풍숨풍 나고 있어서요. 숨풍숨풍 여기 요 라인을 지금 경계선을 잘 주라는 거죠? 네. 그러면 잠깐만요. 이렇게. 워낙 제 스칼렛이 얼굴이 커. 네, 워낙 커서 사실은 안 넣는 게 맞아요. 근데 조금 경계선을 주면 좋고요. 얘가 또 묵으면 또 이렇게 좀 작아지고 그러거든요. 이쪽이 비어 보여. 어떻게 하나 넣을까 말까? 아니요. 넣지 말까요? 그러면 지금 사장님 얘 끝에도 이렇게 두 개잖아? 요 가운데도 두 개잖아? 네. 여기도 뭔가. 여기? 그러면 말하자면 여기 하나가 그러면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제가 요거를 빼서. 뒤에? 아니요. 여기다가 바짝 붙이면 돼. 그러면. 제가 지금 흙하고 딱 닿는 소리 들리시죠? 네. 여러분 이거 심을 때 뿌리가 이렇게 흙하고 닿아야 돼요. 그래야 흙을 좀 더 채울까요 그러면? 네. 흙을 조금 이따 채우고요. 다 채우고 여기다가 하나 더 넣고 그러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진짜 완전 모래흙이라서 소동 사장님이랑 나랑 이제 병이야 병. 네. 뭔가 너무 여백이 많으면 뭔가 우리는 여백은 못 봐줘. 못 봐줘. 워낙 그리고 또 이 흙에 자기 흙을 아니 뭐지 몸에 자기 흙을 또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흙을 또 채워주면 이렇게 그리고 구멍 나 있는 데는 제가 마사로 채울게요. 네. 어차피 흙을 지금 봄이라서 제가 이렇게 심는 거예요. 네. 봄에는 어차피 활착을 잘 하고요. 이제 날씨가 더운 여름이잖아요. 5월이면 사실은. 근데 지금 완전히 가을, 늦가을, 그것도 늦가을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추워요. 온도가 이해할 수 없는. 이렇게 해서 완성 작품을 한번 볼까요? 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 아이 심고서 지금 깨끗이 이렇게 자리를 정리를 하고 이 아이는 지금 뿌리를 살짝 자른 아이라서 혹시나 그래서 그 몰라 카르베를 살짝 이렇게 이렇게 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살짝 닿으니까 아이가 또 색깔이 이렇게 다르네요. 요 윌리엄 꼬맹이는 윌리엄이에요. 윌리엄 진짜 귀엽게 예쁘게 생겼죠? 그리고 요거는 오늘 말씀하신 새로 입고된 스칼렛 바이솔입니다. 이 아이도 색깔 한번 보실래요? 와 색깔이 진짜 요 물기가 살짝 있으니까 카르베 그거 몰라고 이렇게 뿌려줬더니 색깔이 또 다르네요. 지금 너무 묘해요. 지금 날씨도 흐리고 지금 이제 해도 넘어갔어요. 이 늦은 시간에 지금 7시가 넘었거든요. 근데 해가 없는데도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예뻐요. 근데 이게 진짜 햇빛이 비춰지면 색이 더 예쁠 것 같아요. 네. 여기 하나 정도 좀 우리 심고 싶습니다. 여백이 있는 거 좀 아쉽긴 한데 아니에요. 뒤에 요 앞에 이렇게 앞에만 이렇게 예쁘게 뒤에는 이제 뭐 사장님이 한번 뭐 더 심고 싶으시면 심으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요 앞에 이렇게 지금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아 거기가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요 인조 화산서 네. 또 심어놓으니까 너무 예쁘네요. 네, 요 화산석도 한몫하고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세요. 네, 아 지금 들으셨죠? 요렇게 이렇게 오늘 바이솔 심었는데요. 토동이네 봄맞이 다육이
세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내방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스칼렛 아이솔 이렇게 하나씩 드린다고 합니다. 꼭 이 영상 보시고 진짜 힐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토동산 진짜 언니 때문에 오늘 이렇게 윌리엄이랑 스칼렛 이렇게 심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소박한 다육맘 소다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Don't touch me. Stop. 아니, stop.